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저를 언급해 주신 유튜버 분이 계셔서 저도 답 영상 겸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헤라라는 분이십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아니고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의 반박 영상을 올려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 영상 4개 정도를 올리셨는데 저는 이분이 구독자가 좀 폭발할 것 같아서 저도 구독을 눌렀어요. 13번째 구독자가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 정도의 논리라면 구독을 누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근데 빠르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저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섹시 그런 것으로 너무 보는 게좀 올바르지 않다. 어차피 다음 대통령에서 우파가 나올 거니까 우파, 지금 우리들 우파들이 해야 될건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한 좀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지. 저렇게 어떤 섹시함을 어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런 섹시한 유튜브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저런 섹시한 유튜브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파들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돈을 번 것을 공개하라라고 강요하냐. 그건 맞지 않다. 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저 다혜라님은 세상을 너무 여유 있게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세상을 좀 다급하게 보고 있어요. 무슨 세상이냐면 바로 유튜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파가 대세가 된 것, 그러니까 우파가 많이 나오고 우파의 목소리가 큰 것, 그래도 나름 거기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대세가 된 우리 우파들이 대세가 되어 본건 거의 유튜브가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들, 그리고 언론,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등등등등 대부분의 곳은 이미 좌파 성향이에요. 심지어는 조중동조차도 그 기자들, 개개인들은 과연 이들이 우파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그러면, 자, 온라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TV, 신문,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론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언제 좌파 성향이 되었을까? 언제일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꽤 나름 균형이 있었어요. 우파좌파 중도 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 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좌파 성향으로 개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노조가 언론사 사주를 그냥 날려버리고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들도 거의 대부분이 언론사 사주들이 날아가면서 좌파 성향이 되죠. 노조가 사실상 대부분의 힘을 쓰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송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름 우파의 목소리를 2000년대 초반까지 냈던 언론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엄청난 세무조사랑 압박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손을 놔버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불과 몇년 전에 우파적인 혹은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던 그 언론이 180도 변해서 완전 좌파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좌파 성향의 뭐 사람들이 그 방송사 자체를 거의 다 장악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중반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뭐랄까 운영 스타일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때는 뭐 좌파 우파가 없었죠. 진보 보수가 서로 글로 치고받고 싸워도 별 문제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 근데 이게 200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진보 보수가 싸워. 근데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이디가 차단돼. 반면 진보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아주 올바른 사람으로 막그 커뮤니티에서 추앙받아. 그래서 진보의 목소리는 더 대세가 되고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씩 계속 차단이 되어 가고 있죠. 차단이 됐어요. 자, 그게 한 5년 지나고 나서는 완전 그냥 좌파의 목소리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정도 만에 뭐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이 좌파들이 다 장악했어요. 여론을. 5년. 5년이 채안 걸렸어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우파가 대세가 되어 본게 유튜브인데 이것도 사실 좌파들이 마음 먹으면 금방 우파는 다 날려버리고 좌파 세상으로 덮을 거예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좀더 맞고 뭐가 좀더 좋은 방향인지. 자, 우리가 좀더 진실되게 뭐 그런 거 저는 신경 안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그 온오프라인에 좌파로 뒤덮이는 그 모습을 실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가지게 된이 유튜브조차도 좌파들이 다 날려버리고 그들이 장악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유튜브가 왜 지금 우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고 두 번째, 국내의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밀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곳을 장악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국내 기업이면 엄청난 압박. 뭐 이를테면 세무조사 연타로 몇방 때리면 날아가요. 정신 차려요. 여기에서 정신이라는 건 좌파에게 긴다는 거예요. 세무조사 몇번 때리면 그냥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속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혹은 그 좌파 성향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세무조사나 혹은 강력한 공격을 하면서 그 딜로 그 중요한 위치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내부의 인사를 다 좌파 성향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유튜브는 외국계 기업이고 두 번째, 아직 국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의 사람을 다 심어서 한쪽으로 흘러가지 못하, 흘러가도록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파의 목소리가 대세가 될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계 기업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뭐 세무 그 세금 관련으로 엄청난 압박 그리고 찾아가서 딜 넣고 이러고 있죠. 자, 이쪽에서는 이미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국내에 계속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라라고 압박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국내에 뭔가가 있고 법적인 근거,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 거기에 좌파 성향으로 대대적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좌파가 장악하고 그 사람이 인사를 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가졌던 우파의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내고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유튜브조차도 우파들이 다 사라져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는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양적인 성장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팽창해서 100명이면 날려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500명이면 걔들 날려버리는 거, 하루아침에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잠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찍소리 나고 뭐 항의하고 하겠지만 그런 거 덮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그 사회적인 어떤 논란을 좌파들도 눈치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좌파들이 완전 유튜브를 또 좌파 세상으로 만들기 전에 도저히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파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우파가 최대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늘어나면 좌파들이 일단 우파 사람들을 다 쳐내지 못할 거라는 그걸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성장은 양적인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양질의 누군가가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양질적인 성장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치열하게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난 그 사람들은 돋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속가치면서 질적인 성장만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얘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말 잘하고 논리적이다라고 해서 얘가 올바른 질적으로 좋은 우파다라고 자 찍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이미 나는 충분히 좋은 논리로 뭐 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인정받은 우파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죠. 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많은 우파 유튜브가 나오면 그 속에서 양질의 우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양쪽으로 빠르게 퍼져서 좌파들이 신문사를 장악하고 방송사를 장악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카페를 장악했던 그 일이 유튜브에서도 벌어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간당간당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돈을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 단순히 애국심만 가지고 유튜브를 얼굴 까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다혜란님이 참 존경스러운 건 다혜란님은 자신들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다 까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시둥이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남자 유튜버들은 자기 얼굴은 자기 신상은 다 숨겨놓고 있죠. 참 웃기게도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숨겨요. 무슨 말이냐? 다 까놓고 당당하게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저 시둥이의 잘 되는 그게 부러운 거야. 샘나니까 내 신상이 까발려져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거, 손해를 보는 건 싫은 거야. 쉽게 말하면 시둥이를 비판하는 그 뭔가를 뒤집어 쓴 그 인간들은 내가 손해보는 건 1도 싫지만 시둥이가 잘 되는 건 배 아파 미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건 1도 없으면서 시둥이를 까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그 중에서 성장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아예 까놓고 자기도 얼굴 시원하게 딱 까고 당당하게 뭔가를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그렇게 가려진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다혜란님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자기 얼굴 다 까놓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저 나이 때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좌파 성향일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얼굴 까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분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시둥이님도 마찬가지예요. 시둥이님도 자기 얼굴 다 까고 신상 다 웬만큼 알지만 자기 목소리 당당하게 내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저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전혀 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돈 얘기 자꾸 해야 된다? 그러면 애국심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나라 망하면 그때 나설까? 글쎄요. 그때도 쉽게 나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게 수많은 경쟁하는 우파들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돈이에요. 자, 우파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은 돈이고 자 너희들이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뭐지? 돈을 벌려는 거잖아.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자 유튜브 이렇게 우파 목소리 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자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유튜브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튜브들이 많이 나오면 우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좌파들이 과거에 TV, 라디오, 신문 그리고 커뮤니티를 장악했던 그걸 진짜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다 심고 장악했던 그게 유튜브에서는 벌어지지 못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간절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된다. 최대한 많이 돈을 버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버시라. 근데 제가 요즘 좀 게을러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열심히 벌게요. 시둥이님에 대한 가치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저 다혜라님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얼굴을 다 까고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고, 솔직히 다혜라님은 진짜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시둥이님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시둥이님이랑 묘한 대립구도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혜라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